친구들! 즐거운 명절 보내고 오셨나요? 명절 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시간 행복에 관련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때 우리가 행복한지 또 우리가 어떨 때 행복을 묵상하게 되는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은 앞으로 부를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전도사님들이 또 다른 친구들이 행복이라고 고백하는지 생각하며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예수 나의 치료자 고백하며 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나의 도시로다. 예수 나의 도시로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녀세대에게는 아주 익숙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더십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리더십이란 말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수많은 책들이 리더십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이 리더십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덕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단골처럼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입니다. 리더십에 성실이라는 덕목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실은 성경적 리더십, 크리스천 리더십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이뿐만 아니라 잠언에는 또 성경 곳곳에는 성실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은 우리에게 꿈꾸는 사람이라는 수식어로 더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결코 꿈만 꾸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또 감옥에 있을 때도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늘 성실함으로 나아갔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소홀히 하지 않는 성실함이 있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백성들을 맡게 되었을 때에도 또 성실한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물론 왕이나 또 총리처럼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리에 올랐을 때만
크리스천 리더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따라가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리더십이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삶에서 보여줘야 하는 모습입니다. 가지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정도의 덕목이 아니라는 거죠. 또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드렸던 성실 또한 그렇습니다.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실제로 삶에 성실함을 잃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조금 전에 다윗의 성실함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그토록 성실했고 탁월했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 일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였습니다. 다윗은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에르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드는 생각은 다윗이 참 게을러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권력이 조금 생겼다고 자신은 출전하지 않고 부하들만 전쟁에 보낸 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음 편하게 늦게까지 자고 저녁쯤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을 때 그에게 죄가 찾아왔던 것이죠. 성실함을 잃어버린 그 나태함이 영적 타락이라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AMI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성실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실함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실은 무엇인가요? 국어사전에서 성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자어를 한 글자씩 나눠서 살펴보면 정성성자, 열매실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성성은 또 말씀언자와 이룰성자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즉 성실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실은 정성스러운 것이고 또 겉과 속이 같으며 거짓과 속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실함은 어떤 걸까요? 성실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보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눈가림만 하는 사람입니다. 즉 보이는 것만, 겉모습만 신경 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실한 마음은 눈가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코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귀한 분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또 결코 속마음과 다른 겉모습으로 속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일정 부분 지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성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또 권면하는 성실은 단순히 부지런함과 같은 성경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시기를 권면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마음을 다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삶을 선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일을 주께 하듯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선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선물을 드리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에 대해서 성경적 의미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면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고 싶은 아주 성실한 성경의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역사적 배경을 좀 이야기 드릴게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정확히는 남유대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바벨론이 쇠약해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강성해집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의 신분으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페르시아 왕의 높은 관리가 된, 소위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기도에 따라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고 싶다. 그렇게 결단한 느헤미야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게 되죠. 이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어떻게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참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어떤 점을 성실하다고 평가하고 또 배우고 따라야 하는 걸까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 성실함에 대해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었어요. 재물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그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실한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할 때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공부도, 관계도, 운동도, 놀이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이어진다고 믿을 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고 믿고 행할 때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는 성실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느헤미야의 성실한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언제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출발하여 두 달이라는 긴 여정을 통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였다면 한 일주일은 푹 쉬어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었을 건데 느헤미야는 3일 만에 다음 행동에 나섭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일어나 예루살렘을 둘러보았다고 말하고 있죠. 물론 비밀리에 움직이기 위해서 밤에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도 해석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불타는 듯 했기 때문에 그 밤중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순종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에이마이 여러분, 성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때가 언제든 순종하고 또 그 일에 힘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가리고 상황을 가리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그리스도인은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실하다는 게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만 해내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성실함 그 세 번째는 방해가 있을 때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호롯 사람 바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방해한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입니다. 이 세 사람은 느헤미야의 등장을 탐탁지 않아 합니다. 자신들의 그 검은 야망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 느헤미야가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성실한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해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방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해와 장애가 있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찾고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실인 것입니다. 그릇이 깨어져 있다면 그 깨어진 그릇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또 그 그릇을 버리기보다 최선을 다하여 가꾸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땐 보잘것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건 완벽한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에이마이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요? 성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바라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9월 한 달간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장하셨나요? 아주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은 그 모습 그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장성하여 견고한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AMI 청소년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그 마음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언제든지 순종하며 방해에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실함을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며 더 큰 일을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큰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장하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에 이르는 AMI 청소년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AMI 청소년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옆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9월 한 달간 성장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니 우리가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성장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큰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실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성장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